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게 거래재개가 되고, 하나, 둘, 삼,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또 반가운 빨간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아, 빨간색이 만들어졌는데, 요번 주에 에코프로에겐 굉장히 또 중요한 또한 주가 되겠죠? 사실 뭐 주식을 할 때,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또 매일매일이 중요한데 이번 주 특히나 에코프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시즌이죠? 무슨 시즌? 실적 시즌이에요. 에코프로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뭐예요? 뭐가 나와요? 실적이 나오겠죠? 이번 주 며칠이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5월 2일 날, 즉 근로자의 날 다음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날 우리나라 이제 하이브, 뭐 두산,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뭐 물론 일단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뭐다. 일단 10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격이다. 이길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기준을 일단 10만 원으로 체크를 해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코프로의 실적이, 일단 테슬라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테슬라 실적 똥이었죠? 똥인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똥이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악을 지났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좋은데 더 좋을 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적이 똥이에요. 앞으로도 똥일 것이다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금은 똥이었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 와 관점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가 일전에 만들어냈던 실적은 어때요? 그 쉿이죠? 쉿입니다. 쉿.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리튬 값 때문에 일단은. 그치만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그리고 과거에는 이 에코프로의 실적이 똥이었지만 이제는 리튬 값도 안정세를 찾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뭐 매출을 발생할 거다. 본격적으로 뭐 어떤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뭐 저번 분기 뭐 직전 분기보다 뭐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으면 주가는 아, 이제 뭐예요? 이제 최악은 지났구나. 안 그래도 에코프로 시장의 대장주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탄력, 그리고 매수세 한번 붙으면 정말 무섭게 붙죠? 그런 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당장 우리가 최근에 해석할 수 있는 건 실적이에요. 실적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거보다 회사 굴러가는데, 이거보다 최악은 없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일단 제일 필요한 게 현재 에코프로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최악은 진짜 지났구나. 그간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거? 에? 몇 개월입니까? 아유, 진짜 이게 뭐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뭐, 에? 거의 반년이 넘었죠? 반년 넘게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못 해줬던 종목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 문제 없음,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어야 투심도 살아날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도, 아, 그래, 에코프로 끼가 좀 어마무시한 종목이었지. 야, 근데 이제 최악을 지났대. 그리고 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물론 중국의 공세가 정말 무섭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언제 뭐 중국의 물량 공세에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 우리나라가 헤쳐나갔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술 경쟁력이에요. 네,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술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로 출력이 100이 나오는 그런 제품을 쓸 건지, 아니면 200원짜리지만 출력이 300이 나오는 제품을 쓸 건지예요. 전자는 약간 중국 스타일이고 후자는 약간 우리나라 스타일이죠. 물론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따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경쟁력 쪽에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지금 이번 주뭐 일단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두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은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들, 뭐야,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모래바닥에서, 너 기준! 하면 이제 얘 기준으로 이제
해쳐보여 뭐 이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은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은 10만 원이란 가격 기준을 놓고 여기서 움직일 때 지금도 뭐다 10만 원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고 매력적인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이 턴 주가 자체도 네,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이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예코프로의 반전의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운계TV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두 종목 딱 매수했고 빨간불로 마감을 시켜 났습니다. 장도 분위기 좋고요. 이제 더 이상 또 장 분위기 살아나니까 또 환율이니 금리니 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예, 역시 주식시장은 매번 똑같은 일입니다.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왔다가 좀 조정 좀 나온다 하면은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왔다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예, 시장 좀 조정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너무 그렇게 뭐 머리 아프게 골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도주 체험 받아보실 분들은요 또 5월달 지출이 많아요. 또 저도 지금 어린이날 조카의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님 선물에 스승의 날까지 정말 많습니다. 예, 또 지출 또 메꾸려면 주식 많은 게 없어요. 예, 저희가 또 그런 지출 모두 메꿔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에코프로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